9월 5일 화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가을이 올 줄 알았더니 좀 늦어지나 봅니다. 네. 밤사이 수도권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도 25도로 9월 날씨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아침 기온이라고 합니다. 네네. 낮에도 덥겠는데요. 서울이 32도, 광주 31도, 대구 30도로 늦은 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야, 9월인데 서울 32도요? 네. 네. 이 막바지 더위 기왕이면 즐겁게 이겨내시죠. 오늘 상클 라이프 시간에는요. 졸혼에 대해서 고민사연 직접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시사와 경제정보 또 법률 상식까지 오늘도 상클 1시간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라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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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쁜 아침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는요. 철거는 안 돼입니다. 네.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을 만든 미술가 이목상 씨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 작품을 두는 게 맞지 않다며 오늘 새벽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철거가 끝나서 완전히 철거가 끝난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 바로 현장 영상 보시죠. 예. 아, 여기군요. 네, 오늘 아침 서울 남산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입니다. 자, 새벽부터 불사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 조형물을 점차 부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 고 김수덕 할머니가 일본군에 끌려가는 그림, 피해자들의 증언을 검은 돌 위에 새겨 놓은 건데 지금은 여러 갈래로 부서졌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좀 흔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자, 지금 보이는 것은 또 다른 곳에 있던 둥근 모양 조형물인데 무게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들어 올려졌습니다. 철거는 오늘 오전 6시 15분쯤에 시작이 돼서 2시간가량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갓 있었던 그런 일인데 지금 영상이 보이는 이 이목상 작가는 민중미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달 임씨는 10년 전에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임씨가 만든 위안부 추모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쭉 고수해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10년 전에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가 지난달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예. 자, 서울시는 성추행 선고받은 작가의 작품을 방치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상처를 해집는 행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서울시의 입장이 납득은 되는데 서울시의 철거 방침에 반대하는 쪽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해온 정의기억연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제 서울시의 철거 1차 시도 현장에서 정의기억연대는 무작정 철거는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예. 자, 피해 여성들의 역사 전체를 철거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건데요. 자, 회원 40여 명이 서울시 직원들을 막아섰고 어제는 결국 철거하지 못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성금을 내서 만들었고 이렇게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제 서울시가 철거를 시도했을 때는 시민단체 반발이 심했는데 오늘은 네. 또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이 정의기억연대도 철거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 거죠? 네, 일단 그 정의기억연대도 이목상 작가의 성추행 범죄 행위가 잘못됐다 이런 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대체 작품을 세울 여력이 없고 또 시민의 성금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아요. 정의기억연대 측도 이 추모하는 공간이 없어지면 그럼 대체할 게 제대로 생겨야 되는데 그걸 염려해서 일단은 철거하지 말자 이런 주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철거 작품 자체를 만들 때 시민의 많은 성금으로 만들어졌기 예, 때문에 예. 그러한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예. 생각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네, 네. 자, 두 점의 이 작품 조형물이 철거가 됐습니다. 조형물 대지의 눈은 폐기될 예정인 반면에 세상의 배꼽 이 조형물은 추후 마련된 공간에 보관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좀 알려져 있고요. 네, 네. 또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바로 이 공간 기억의 터에 설립추진위원회와
논의를 거쳐서 철거 조형물을 대신할 작품을 재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철거가 됐기 때문에 향후 위안부 추모 공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철거는 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작가의 작품을 철거해야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같고 네. 그에 따라서 철거는 했으니까 그러면 위안부 피해자 추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단순히 그냥 뭐 유사한 다른 작품 하나 넣는다기보다는 네네. 어떤 의미와 그런 것도 좀 부여해서 함께 좀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이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 설치된 전태일 동상도 논란인데요. 이 역시 네. 이목상 작가가 만들었는데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관련 단체들은 심사숙고하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동상을 만든 시민들의 노력과 또 힘도 있고 피해자의 아픔도 있고 감안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네. 유사 사례에서 과거에 어떻게 처리가 됐었죠? 네, 과거에도 그 성범죄 가해자 작품들 예. 철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고은 시인 같은 경우는 후배 시인을 성추행한 그런 경우인데 포항시청에 있던 고은 시인의 시가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번에 논란이 있었던 그 이목상 작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지난달 24일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임 작가가 만든 서울 남산의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두 번째 시도 끝에 결국 철거가 됐다는 소식, 방금 들어온 소식 이재승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될지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접수돼서 훔쩍입니다. 병원에서 몰래 훔쳐본 다른 사람 개인정보로 이 마약류를 천정이나 처방받은 30대 여성 등이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네네. 자, 한 병원의 접수 창구 한번 볼까요? 예예. 자, 환자가 직접 장부의 이름과 또 생년월일을 적어 넣는 그런 접수 창구의 모습을 저쪽 뒤쪽에 살짝 보이고 있죠. 보통 저렇게 하잖아요. 네. 네네네. 네. 자, 다른 사람들이 적은 개인 정보 뭐 지나가다 보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아니, 보통 처음 병원 가서 초진이라고 하면은 뭐 생년월일, 네. 전화번호 상세히 적어서 제출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나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 30대 여성 A씨는 이렇게 그 장부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그런 병원을 노렸습니다. 네네. 자, 접수하는 척하면서 자신과 나이대가 비슷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기억해서 따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서는요, 며칠 뒤에 같은 병원에 또 찾아가서 그 기억했던 그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서 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접수대에 그 노트 같은 데 적어 놓잖아요. 그거를 네. 딱 봐놨다가 근데 또 의심스러우면 안 되니까 자기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 쓰는 걸 봐놨다가 며칠 뒤에 찾아가서 그 사람이 적 쓴다. 그렇죠. 야, 노력이 가상하네요, 이거. 네. 어제 도시락 이슈에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건 이후에 네. 이 마약류 관리 실태가 너무 부실하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또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 마약을 떠나서 개인정보 자체가 허술하다 보니까 또 네. 마약도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예예. 예. 자, A 씨는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100번 넘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와, 100번이나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마약류 수면 진정제인 졸피뎀을 1000정 넘게 처방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마약류가 여러 번 처방된 걸 알고서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받더라도 뭐 약국에서 걸러질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봤더니요. 예, 예. 약사는 아무 질문 없이 처방전을 받고 약을 제조를 합니다. 네네. 약을 받는 사람이 처방전에 이름이 적힌 사람과 같은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받아도 되나요? 네, 처방전 받아보시면 그냥 처방전 이제 접수해 주신 걸로 그냥 저희가 병원에서는 개인 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약국에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수기 정보를 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네, 네,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그냥 동네 병원 가면 진짜 네. 그냥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트 네. 스프링 맞아요, 노트에다가 그냥.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죠. 그게 근데 아무나 가서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이 범행이 밝혀진 것 자체가 어떤
조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밝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손님들이 고객이 계속 왔을 때 환자가 왔을 때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네. 100번 넘게 그런 처방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병원에서는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병원 쪽에서도 좀 환자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도용당한 피해자가 자기 이름으로 마약류가 너무 많이 처방이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그렇게 찾아봐서 신고를 한 게 겨우 이렇게 드러나게 그렇죠. 됐다. 병원에서는 마약류가 많이 처방된 거에 관해서는 전혀 네. 체크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이 네. 개인정보를 도용한 그 여성의 목적은 결국에는 마약류였다. 마약.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은요. 경찰대 출신의 이탈입니다. 자, 경찰대를 졸업한 뒤 의무 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 자, 경찰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훼손되는 데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대 졸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학생 50명인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을 떠난 경찰대 졸업생은 31명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대 신입생 정원이 50명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정원 기준 62%가 조기 퇴직한 셈입니다. 자, 지난 2019년에 8명이었던 조기 퇴직자는 작년엔 경찰대 신입생 정원의 과반 수준 24명까지 늘었습니다. 경찰대 하면 사실 우수한 경찰을 뭐 양성하기 위해서 등록금 이것도 네. 전액 국가에서 네. 지원해 주는 거고 좀 많은 뭐 혜택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무 복무 기간 6년을 채워야 하는 건데 이거 안 지키고 퇴직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늘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경찰대생 한 명이 졸업하기까지는 학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 7,100만 원가량의 세금이 투입이 됩니다. 예, 예. 조기 퇴직자들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남은 의무복무 개월 수만큼 다시 돈을 상환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딱 뱉어내는 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하지만 자, 이렇게 세금이 투입된 게 의무복무 6년만 하라고 한 취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대를 졸업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경위로 임용이 되잖아요. 네.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경찰대 졸업생의 조기 퇴직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조기 퇴직하는 경찰대 졸업생들이 대부분 로스쿨을 진학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23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 합격자는 87명이었는데요. 경찰대 신입생 정원 50명뿐이지만 로스쿨 합격자 출신 대학 중에 경찰대의 순위는 7위였습니다. 또 각종 혜택이 줄면서 경찰대의 인기가 예전만큼 못하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좀 다른 시각이긴 한데 경찰대 자체가 경찰 내부에서 경찰대 출신끼리 좀 끼리끼리 문화 네. 그리고 뭐 고위직을 독점한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와서 네. 뭐 경찰대 무용론 뭐 경찰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계속 뭐 좀 있어 왔다고 하는데 뭐 네. 결론 뭐 안 나고 좀 지지부지한 그런 모습이죠. 예, 예.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경찰 내부의 반발 등으로 존폐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고등학생을 뽑아서 일반 대학처럼 운영할 게 아니라 대학원 형태로 운영해서 경찰 전문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요새 뭐 젊은 이제 학생들이 뭐 네.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조금 다니고 뭐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세태가 이 경찰대 출신 그 고위 경찰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이재승 기자가 말한 것처럼 비싼 세금을 들여서 좀 키우는 네. 그런 제도다 보니까 이렇게 좀 6년 못 채우고 나가면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국가적 손실이다 이런 말도 나오죠. 타당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흡연 막자 커피 테러입니다. 어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화가 많이 나실 만한 장면 곧 나옵니다. 바로 보시죠. 네. 카페 테라스입니다. 남자 손님 3명이 앉아있죠, 지금. 네. 자세히 보니까 손님 한 명이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것 같아요. 담배 피우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화면상 오른쪽 테라스 보면은 의자에 지금 금연이라고 크게 붙어 있습니다. 와, 카메라 성능도 좋아요. 진짜 제대로 금연이라고 보이는데 아니 모르고 저렇게 피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요. 금연 문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데 이 모습을 본 사장이 바로 흡연을 막았습니다. 예, 예. 바로 옆에 금연 문구
참고 못 봤다면서 이렇게 막았는데 잘하셨네요. 하지만 손님은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면서 담배를 안 피웠다라고 우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장은 다시 카페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담배 피우던 남성 커피를 들고는 카페 안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몸을 지금 보면 카운터에 기대고요. 그러고는 팔을 안쪽으로 쭉 뻗습니다. 예. 자, 지금 뭐죠? 마시는 남은 커피 카운터 안에 붙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카운터 안쪽에 있던 휴지통에 커피를 그대로 부어버린 건데요. 사장은 이 내부 CCTV 영상을 캡처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카페라서 만만하게 보는 건지 아니면 여자 사장이라서 만만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7년간 카페를 운영하며 저런 사람들을 한 트럭은 봤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장사하다 보면 저런 사람 수두룩하다라면서 이 남성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네티즌 반응도 수두룩하다 그랬고 아까 지금 사장님도 7년간 운영하면서 저런 사람 한 트럭 봤다는 거니까 이게 한두 명인 게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도 인천의 한 카페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년 남성들이 카페 테라스에서 흡연을 하니까 이걸 제지했죠, 당연히. 그랬더니 커피잔을 막 바닥에 던지면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그냥 던지고 먹을 컵 이렇게요. 그냥 뭐 단합무인인 그런 태도인 거죠. 한마디로. 방금 행인도 지나갔는데 이 커피잔 집어던진 남성은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저런 몇몇 진상 손님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손님은 절대 왕이 아닙니다. 이 왕처럼 대접받으려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죠.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주차장에서 덜컹 누구의 과실입니다. 영상이 나오는데 함께 보시죠. 네. 한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천천히 주행하는데요.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보셨어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멀어서 그러는데 뭐가 지나갔죠? 다시 한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잘 보세요. 바닥을 지금 보면은 우회전을 하는 순간에 지금 저렇게 사람인 건가요, 이건? 네, 맞습니다. 다름 아닌 6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주차장 통로에 홀로 저렇게 엎드려 있었는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이 아이를 미쳐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겁니다. 정말 좀 아찔한 그런 순간인데 저 아이 왜 저기 혼자 엎드려 있던 건가요?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아이는 엄마를 찾으러 나왔고 사고 지점에서 앉아있다가 엎드려있다가를 반복하면서 30분 넘게 혼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는 늑골이 골절돼서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도 의식은 있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차가 보행자를 친 사고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100%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100%요? 이 아이의 몸도 되게 작고 거기 아이가 엎드려 있을 거라고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영상을 자세히 보면요. 한 번 더 영상 나올 거예요. 네, 보죠. 사고 지점에 지금 왼쪽 보면은 주차장 반사 거울이 지금 있어요. 보이시죠? 아, 방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제보받은 전문가는 당시 주차장 반사 거울로도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누리꾼들도 대체로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의 회복을 바라면서 블랙박스에서는 보여도 운전 중 알아채긴 어려워 보인다. 애를 저렇게 방치한 보호자가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6살 아이는 사실 서 있어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주차장 통로에 저렇게 엎드려 있었다니까 발견이 어려웠을 것 같긴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찰 조사로 좀 정확한 경위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친 아이는 건강하게 빨리 좀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6만 번 번쩍 살인 벼락입니다. 불이 붙은 나무 위로 성광이 빠르게 내리칩니다. 하늘이 연달아 번쩍번쩍 거리더니 폭탄이 터진 것처럼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네, 소리 나오고 있죠. 소리만 들어도 정말 매서운데요. 현지 시간 지난 2일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벼락이 무려 6만 번 넘게 내리쳤습니다. 2시간 동안 6만 번이요? 정말 쉼없이 벼락이 계속 내려친 거네요. 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이 벼락이 치면서 1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건데요. 벼락에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몬순이라고 불리는 이 우기 동안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벼락에 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오는 7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오디샤주 정부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전했고 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40만 인도루피, 우리 돈으로 64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내 돈 상담소 시간인데요.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팩트 폭격으로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는 멘토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님 앞으로 온 사연 하나를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자취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서울 강남에 있어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데 매일 편도 1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올 가을엔 회사 근처로 좀 이사를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받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든 월세를 내든 한 달에 최소 8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연봉이 4,500만 원인데 매월 이 정도 금액을 주거비용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또 최근에 역전세난이다, 뭐 전세 사기다 해서 불안한데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나을지도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회사 근처로 이사가고파 적절한 주거비용은?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네. 왕복으로 따지면 출퇴근이 뭐 2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네, 네.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인데 좀 네. 어떻게 일단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직주근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주근접이라는 건 출퇴근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직장 근처로 주거를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강남, 광화문, 판교 또 뭐 여의도 이런 어떤 우리가 중심 상업지구, 중심 네. 업무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제 직주근접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꿈과 같은 얘기죠. 그렇죠. 바로 그냥 퇴근하자마자 집이 굉장히 가까우니까. 네. 자, 그런데 이분 사연자님처럼 지금 자본을 막 빠르게 좀 모아야 될 이럴 시기에는 네. 직주근접이 좀 독이 될 수는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례자분이 80만 원 네. 한 달에 돈을 사용을 내시게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초기에 자본을 모으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취하고 있는 30대 직장이니까 아마 미혼이실 테고. 그렇죠. 예. 네. 이 사례자분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서울 강남 오피스텔 반했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 들어보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이자를 월 내든 네. 뭐 월세를 내든 8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네. 지난 시간에요. 소득별로 자동차 가격 요 정도 사야 된다라고 딱 정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직장인의 적절한 주거비 지출도 딱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딱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사연자님이 지금 한창 사회 초년생으로서 돈을 모아야 될 시기이기 예,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월 소득의 15% 이내로 주거 비용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월 소득의 15%.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15%를 사용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예, 예. 굳이 사용을 해야 된다면 15% 이내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네. 우리가 초기에 좀 돈을 모아가는데 방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네. 자, 이 15%라고 하는 주거비. 자, 이게 보면 월급의 15%, 80%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80만 원이 되려면. 예, 그러려면 533만 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연자님이 지금 소득이 연봉 4,500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예. 3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로 따지면. 자, 그러면 15%다 그러면 얼마냐. 56만 원 이내로 주거비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하.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야, 그럼 80만 원과 56만 원 차이는 뭐 불과 24만 원인데 뭐 이렇게 네. 큰 차이가 나겠느냐라고 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거비용은 고정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매달 나가야 되고 이거 1년간 12달 를 곱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그래픽 다시 좀 볼게요. 자, 사연자분이 지금 봐둔 집 근처 오피스텔은 월 80만 원이 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연자분은 연봉이 4,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님이 지금 약간 소프트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위에 줄 생각도 하지 마라. 네. 아래 줄
당신이 살 수 있는 건 56만 원 정도다라고 네. 지금 좀 세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네, 그렇죠. 그마저도 15%를 꽉 채울 필요가 없이 그렇죠.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시간적 아하. 여유를 추구할 때가 아니고 네네. 돈의 여유를 추구할 때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분이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몸테크 그런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적절한 주거비 지출 기준은 월소득의 15%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월소득은 세 전인가요? 세 후? 세 후로 계산을 해야 실수령의 됩니다. 기준으로. 실수령의 기준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 강남 쪽으로 출근하면 뭐 사실 매달 교통비 따지면 또 교통비가 꽤 들거든요. 가끔 회식하면 택시도 타야 되고 막 이렇기 네, 때문에 네. 제가 그럼 반론을 제기해 본다면 직장 가까이 가면 교통비가 안 드니까 그만큼 좀 세이브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직장 근처로 간다고 해서 네네. 바로 문을 나오자마자 회사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통비라는 건 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장거리인 경우에는 뭐 추가 요금이 좀 들긴 하지만 네, 아마 네. 계산해 보시면 이건 좀 이사를 좀 가고 싶은 분의 어떤 좀 핑계가 아닐까.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교통비가 뭐 약간 줄어드는 부분은 있겠지만 아. 그렇게 과하게 줄어들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연자분 입장에 제가 한 번 더 항변을 해보면 한 시간씩 편도로 왔다 갔다 거의 뭐 두 시간 막히면 두 시간 반 이 시간을 좀 아끼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네. 두 시간 반을 길에서 버리는 것보다는 네네. 좀 그 직장 근처에서 하면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해 본다면 제가 그 2년 전에 그 직주 근접이었던 걸 버리고 지금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해 갔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예, 키로수가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직장 2.9km였어요. 원래는 예, 2.9km. 네.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예. 날이 좋으면. 근데 지금은 33.9km로 멀어졌거든요. 아하. 자,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제가 2.9km에서 직장 출근을 회사를 출근할 때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은 얼마나 걸리느냐? 1시간 5분. 그러니까 거리는 무려 10배가 늘어났는데 네네. 시간은 그냥 딱 2배 정도 늘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직장인이 있었는데 이게 디자이너신데 네. 회사에서 일하는 거 외로 좀 본인이 좀 돈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예. 외주로 좀 주말이나 이런 때 여가 추가로. 시간에 알바를 좀 한대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직주 근접을 했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약간 이유가 좀 생산적인 이유가 있다면 저도 뭐 그거는 반대하지 않는데 네네. 그냥 단순히 우리 이제 직장 초년생 분들이 직주 근접해서 남는 시간에 뭐 하냐 그랬더니 쉰다, 잔다. 자, 요거는 사실 지금 우리 사연자님의 나이대에서는 사실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뭐 3, 4시간 정도 출근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에, 그것은 조금 더 몸테크를 통해서 시간적 여유보다 돈의 여유를 찾는 게 어떻겠느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몸테크 흔히 말하는 이제 몸으로 좀 힘들어도 견뎌서 그렇죠. 돈을 모을 수 있는 예, 방법 선택해라. 비용을 조금 여유를 가져가는 거죠. 이게 네. 우리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님의 네. 조언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자분처럼 이사를 할 때 이제 이런 사회 초년생분, 30대 초반의 어떤 직장인분들이 아까 사례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전세가 나을지 월세가 나을지 요새 또 뭐 신문에 맞습니다. 뭐 흥행한 그런 전세 사기 네.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요. 맞아요. 선택 기준이 있을까요? 네. 과거 같은 경우는 좀 자본이 넉넉하면은 전세를 가고 네. 자본이 좀 부족하면 월세를 간다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있다 보니까 네.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받아서 전세로 갈지 아니면 반전세나 월세를 갈지를 고민한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번 화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전세와 월세는 말이죠. 전세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거고요. 네. 월세는 집주인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는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면 월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렇게 그림처럼 인상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면 2년은 그냥 고정금리,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기에는 당연히 월세가 유리한 거고 아하. 금리가 인하할 때는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세가 유리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사실 최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세 매물이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하실 때 이제 가을 이사철 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이사를 하신다면 예. 월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지금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예.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역전세난이라든지 그 전세 사기 문제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런 위험이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네, 전세금 네네. 반환 보증 보험. 예. 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전세가 좀 다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아.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9월 달 이번 달에 한 번 더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상승을 안 한다는 뭐 예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너무 빨리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을 지금 예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금리가 인상되기는 어려우니까 예. 지금 상황이라면 최근 전세가가 크게 하락한 것을 반영을 한다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로는 전세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요거는 좀 뭐 사안에 따라서 좀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전세가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요거 전제를 꼭 달아주셨습니다. 네. 자,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전세 사기 걱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요런 거 좀 잘 따져봐야 된다. 이게 체크리스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을에 이사철을 두시고 이제 이사를 하실 때 네. 지금 제가 챙겨봐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선 꼼꼼하게 이런 사전 체크리스트. 먼저 첫 번째 좀 전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정 주거비가 얼마냐. 네. 내 소득의 15% 이상의 월세나 전세감대출 이자는 안 된다라는 네. 거죠. 이 15%를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사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이사에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사하고 나면 또 물건 많이 버리잖아요. 그럼 또 새로 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을 동시에 비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어떤 게 유리할지. 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자, 이거는 꼭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립 빌라도 가능하고요. 예. 물론 연립빌라가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 면은 있는데 네. 예, 어디서 알아보시면 되냐.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전세매물과 월세매물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소득 15% 이내를 따질 때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월세랑 전세에 대해서 뭐 소득공제, 그다음 세액공제 이런 것도 혜택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헷갈려하시는데 이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네. 우리가 세금을 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월세와 전세 같은 경우 월세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그냥 세금으로 돌려주는 거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그러니까 직접 세금을 빼주진 않지만은 일정 부분을 소득을 과표해서 공제해 줌으로써 세금이 네. 절약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자, 우선 월세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5,500에서 7천만 원이면 15%를 세금으로 공제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7%.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월세를 한 50만 원 낸다. 그럼 1년에 예. 600 정도 내겠죠. 거기에 17%면은 102만 원. 그러니까 1년에 네. 102만 원을 빼준다는 얘기는 월세금의 거의 10만 원 정도 월 세금으로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네.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도는 물론 400만 원까지인데 어떤 게 유리하냐는 개별적으로 자기 소득이나 공제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계산을 해보면 거의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도 한번 꼭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월세는 세액공제, 전세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이것까지 조금 챙겨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이건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가을에 이사철의 분위기를 살펴봤을 네. 때는 최근에 전세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발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전세 매물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아.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올 가을 이사를 생각하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자금도 좀 여력이 있으시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올 가을에는 유리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드리는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딱 정해준 적정 주거 비용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이자나 아니면 월세로 나가는 주거 비용이 월 소득의 몇 퍼센트를 넘지 말아야 할까요? 1번 15%, 2번 25%, 3번
35%. 35%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정답 골라서 지금 상글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댓글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두 분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한밤중 튀르키예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서 소셜미디어에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정체가 뭘까요?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면서 초록색 섬광이 번쩍하고 나타납니다. 마치 불을 켠 듯 순간적으로 주변이 환해질 정도인데요. 초자연적인 분위기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 튀르키예에서는 이처럼 정체불명의 불덩어리를 봤다는 목격담과 제보 영상이 줄을 이었는데요. 화제가 되자 로켓이 아니냐 혹은 우주의 쓰레기가 떨어진 거다라며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설마 미확인 비행물체 UFO는 아니겠죠? 알고 보니 튀르키예 남동부에 유성이 떨어지면서 그 잔해가 불타오르는 모습이 인근 여러 지역의 하늘에서 관측된 거라고 합니다. 유성이 실제로 지면에 닿았는지 아니면 추락 직전에 완전히 분해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만약 형체가 온전한 운석이 발견된다면 희귀성 때문에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사람처럼 능숙하게 문을 열고 등장하는 로봇, 변기 덮개부터 열고 화장실 청소를 시작합니다. 꼼꼼하게 솔질도 하고 소독까지 빼놓지 않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선보인 AI 로봇 청소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이 로봇은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람처럼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도구도 스스로 알맞게 바꿔가면서 청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월 $1,000,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정도면 이 로봇에게 화장실 청소를 맡길 수 있는데요. 아직은 회사 건물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집까지 확대 보급되면 비용도 저렴해질 걸로 보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화장실 청소에서 해방될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죠? 온라인에서 익명의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장애소년이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제 계정을 뺏으려는 건가요? 한 소년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호소합니다. 이 루마니아 소년은 골 형성 부전증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뼈가 약해 밖에 나가 뛰어놀 수 없는 대신 소셜미디어로 세상과 소통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이 소년의 계정을 삭제하려고 반복적으로 영상을 신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년은 제발 소통 창구를 뺏어가지 말아달라며 영상을 통해 부탁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소년에게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소년의 일상 영상은 전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됐고 팔로워까지 폭증해서 친구도 훨씬 늘게 됐습니다. 따뜻한 격려에 감동을 받은 소년은 이번엔 아빠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소셜미디어는 이처럼 누군가를 해치는 칼날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온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상클 상담소 시간이죠.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등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고민 사연
들려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의 연기로 사연 함께 보시죠. 아들 둘을 둔 60대 여성입니다. 젊어서는 아이 둘을 키우고 살림하면서 회사까지 다니느라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아이들도 다 성인이 됐고 퇴직하면서 겨우 생활에 여유가 좀 생겼죠.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겁니다. 저한테도 상의도 없이 이미 가게 계약까지 끝냈더라고요. 아니 당신 나한테 상의도 없이 카페는 무슨 카페야? 게다가 벌써 계약도 했어? 돈은 어디서 났어? 아니 회사 다니면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이야. 이제 나도 좀 하고 싶은 일 좀 하자. 돈은 일단 계약금만 냈고 뭐 잔금은 내 퇴직금 나올 테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아, 그 돈이 전부 당신 돈이야? 게다가 당신 고향으로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뭐 이렇게 다 당신 마음대로야. 아니 당신 안 와도 돼. 그냥 여기서 살아. 당신은 도시에서 사는 거 좋아하잖아. 가끔 바람 쐬고 싶을 때 별장처럼 내려오면 뭐 더 좋지. 당신 신경 쓰이는 일 안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여기서 따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결국 남편은 자신의 퇴직금까지 쏟아붓고 고향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카페도 그럭저럭 운영되고 저랑 남편도 혼자 사는데 익숙해지다 보니 은근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각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1년쯤 지냈는데 남편이 또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있잖아. 지금 우리가 거의 따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나도 가게에서 생활하는 시간 길고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살림 정리해서 각자 따로 살자.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아니 이혼하자는 거 아니고 요즘에 서류 정리 없이 그 TV에도 나오잖아. 조혼. 이거 조혼하는 부부들 많대. 이렇게 살 거면 우리도 각자 이렇게 지내는 게 편하지 않겠어? 오늘도 우리 거의 몇 달 만에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혹시 당신 설마 여자 생겼어? 아니야 무슨 여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남편의 황당한 요구에 처음엔 화가 났지만 괘씸한 마음 반, 저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반으로 졸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졸혼 후에는 남편과 거의 남처럼 살았습니다. 둘째 결혼시킬 때를 빼고는 만나는 일도 없었고요. 그 이후로 몇 년 각자 잘 지냈는데 카페를 하던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얼마 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졸혼한 사이라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황당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엄마. 아버지가 카페 운영할 때 많이 힘들다고 그랬어? 어? 나야 모르지. 그동안 나는 내 아버지랑 연락도 안 했는데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아버지 재산을 정리했는데 그게 빚지도 헛것지 많던데? 뭐? 아니, 아빠 도대체 돈은 어디다 다 쓴 거야? 이거 엄마랑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버지랑 나랑 얼굴 안 보고 산 게 몇 년인데 내가 왜 그 빚을 갚아? 기다려봐, 엄마가 다시 알아볼게. 졸혼하고 남처럼 지내던 남편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이인철 변호사님. 아, 졸혼, 네. 네. 졸혼 후 상대방이 세상을 떠나면서 생긴 문제인데요. 예. 이혼과는 다르게 졸혼이라는 거는 일단 법적으로는 네. 아직 부부 사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졸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다듯이 네. 이제 결혼을 졸업한다.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우리 인도의 성인 간디 아시죠? 네네. 간디가 졸혼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결혼 생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유래돼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졸혼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졸혼과 별거가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거든요. 네네. 별거는 사이가 나쁜 부부가 이제 따로 사는 걸 별거라고 하잖아요. 예. 졸혼은 사이가 나빠서 따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각자의 사생활을 좀 존중해주자. 그래서 따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졸혼이라고 합니다. 졸혼. 그러니까 이건 해피엔딩인 거니까 막 갈등으로 헤어지는 그렇죠. 게 아니라 네. 아하. 그러니까 졸혼이라는 표현이 우리 뭐 일부 연예인들도 막 TV에서 네, 졸혼을 맞아요. 하는 경우도 네, 있고 네. 그걸 많이 봐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변호사님께도 네. 이게 졸혼 고민이나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나요? 아, 요즘 부쩍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옛날에는 이혼 아니면 뭐 이제 이혼 안 한다 딱 둘 중에 하나였는데 네. 요즘에는 아, 졸혼이라는 게 있던데 그거 어떤가요? 그걸 좀 많이 좀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뭐 그렇게 이제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예. 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실제 이제 이혼 재판에서 네. 이제 아내분은 이제 너무 남편이 이제 가부장적으로 나오고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살기 싫다고 해서 이혼 소송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남편은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팽팽하게 계속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합의는 안 되고 그래서 네. 이제 1년, 2년 재판을 끌다가 중간에 조정 절차에서 또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차라리 이렇게 제안을 했죠. 아니 그러면 아내분은 그렇게 이제 따로 살기를 원하고 네. 남편분은 절대로 이혼만 안 된다고 하니까 제3의 방법으로 졸혼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졸혼이 뭔데?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대로 따로 살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서류상에는 혼인관계 유지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 졸혼합시다. 그래서 졸혼이 성사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졸혼을 직접 성사시키셨거든요. 졸혼 담도사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니 사연을 좀 더 살펴보면요. 예, 예, 예. 사연 속 부부의 경우에는 애들 결혼도 있고 네, 네. 이혼까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각자의 삶을 살고 싶어 졸혼을 선택한 사례인 거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먼저 졸혼을 제안했는데 예. 아내는 처음에 황당했죠. 아니 졸혼이 웬 말이냐. 근데 이제 남편이 계속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자녀들도 이제 권유를 하는 거야. 아니 엄마 그냥 편하게 따로 살아. 그동안 이제 아빠 뒤치자꾸를 했는데 네. 따로 살고 이혼도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내도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혼을 결심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제 오랜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카페를 그렇죠. 차려서 그렇죠. 바리스타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꿈도 이루려고 이렇게 좀 졸혼을 선택한 거 아닌가 싶은데 요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쵸, 이 남편분이 자연인 그 자연인의 로망이 있어가지고 자연인이 되고 싶다. 아니면 네. 자연인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전원생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아내분들은 이제 도시생활이 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 저기 지방으로 가고 이제 아내분은 이제 도시에 있고 그렇게 이제 1년 뭐 10년 사니까 이게 이제 서로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혼까지는 안 하는데 차라리 따로 살자. 그래서 졸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졸혼하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졸혼처럼 그렇죠. 지내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 지냈는데 이 사례자를 보면 남편 빚이 있어요. 언제 왜 생긴 겁니까? 결혼 생활할 때는 이제 아내가 이제 알뜰살뜰하게 재산 관리해서 뭐 빚이 없었는데 남편 혼자서 살다 보니까 네. 카페 운영이 또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빚이 조금씩 생기다가 이제 이게 불어나가지고 큰 빚이 생기는 거죠. 아, 이 빚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따져보면 네. 일단 남편이 남긴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졸혼 상태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졸혼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부부가 따로 살지만 예.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혼인관계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다 상속이 됩니다. 네. 상속이라는 건 재산뿐만 아니라 빚이 많은 빚도 그대로 상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역시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빚을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속은 포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뭐 공동명의 돼 있다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나 아니면 이제 상속 포기는 3개월 이내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나중에 아내가 그 빚을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아파트가 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아파트를 일부 처분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빚이 더 훨씬 크게 되면은 그 빚을 못 갚으면 아파트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하. 그럼 아파트를 지키려면 현재 법적으로는 부부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럼 사망한 남편의 빚을 배우자가 모두 갚아야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빚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크면은 빚을 네. 갚고 나서 나머지 아파트를 지키든지 아니면 따져봐가지고 이제 빚이 훨씬 많다. 그럼 상속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상속 포기 절차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녀하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촌까지 다 하셔야 돼요. 거기네. 그게 뭐 수십 명이 될 수 있고 사순이까지 다 하시기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차라리 한정승인 제도가 있거든요. 네. 한정승인 제도가 좀 간편하고 좋을 수 있으니까 한정승인 제도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제도. 네. 네. 그럼 사람 일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사례자가 복잡해지지 않으려면 졸혼 과정에서 뭐 재산 정리 같은 거는 미리미리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재산 분할을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재산 명의가 남편으로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따로 살자고 하니까 아내가 그럼 재산 어떻게 할 건데 했더니 아 내가 나중에 줄게. 그냥 말로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면 절대 안 네. 됩니다. 미국에는 아예 말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스테이트 어프로드라고 해서 사기 방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글로 이제 쓰라고 돼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합의서라든지 글로 어떤 걸 남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언제 그랬느냐 아니면 내가 뭐 좀 사정이 어려워서 못 주겠다 이렇게 번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말로만 하는 걸 믿지 마시고 글로써 어떤 합의서 같은 걸 남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 졸혼 과정에서 재산 정리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그 아파트가 있다 아니면 뭐 다른 부동산이 있다. 등기를 미리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등기 명의자가 이제 소유권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 남편 명의로 모든 재산이 되어 있으면 일부 재산을 미리 아내 명의로 이제 등기 명의를 받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속이라도 받는 게 좋습니다. 합의서 같은 거 약속을 받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어떤 뭐 질환이 있어 돌아가실 것 같다면 유언장을 미리 받든지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걸어두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 이렇게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고요. 졸혼 합의서로 남겨야 한다는 건데 그 어떻게 써야 하는 거예요? 뭐 공증 같은 거라도 받아야 하는 건지. 각서처럼 쓰는 건가요? 네. 뭐 공증을 받으면 좋지만 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너무 쉬워. 이렇게 그냥 A4 용지 있잖아요. 네, 네.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졸혼 합의서 이렇게 제목을 쓰시고
밑에다가 이제 부부가 약속하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하면은 네. 사생활을 어디까지 존중할 건지. 왜냐하면 여기서 이성 교제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또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결혼이 뭐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네. 당신이 왜 생겼느냐 안 됐느냐 이것 가지고 또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어디까지 인정할 건지를 적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부부가 언제까지 동거할 건지 이 동거 여부에 대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생활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얼마씩 언제까지 지급할 건지 재산은 언제 어떻게 이전할 건지 그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아하. 날짜 쓰시고 작성하고 서면 날인하시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네. 이것도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생활비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적어 놓을 수 있을지 예시가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 A4용지에 어떻게 적는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면 졸혼 합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네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성 교제 같은 어떻게 할 건지. 사생활 간섭도 네.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건지도 적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아, 뭐 구체적 합의 사항을 쭉 적고 끝에 날짜와 남편 이름 그리고 인 아내 이름 인 하고 요거는 그냥 굳이 뭐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네, 당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아. 이성 교제 말씀드리면 이성 교제가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 네. 거기에 분쟁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작성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 조론 합의서 이렇게 종이까지 썼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럼 네. 이제 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뭐 소송을 하는 건데요. 네네. 만약에 이런 합의서가 없으면은 나중에 소송을 해도 이제 이기긴 힘든데 소송이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산 분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뭐 재산을 이제 양도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그걸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생활비 같은 것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소송. 네. 네, 마지막으로 조론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주의점 또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그 작가 이예수 그 작가분 아시죠? 네네. 그분이 조론을 이제 선언하셨거든요. 아, 그렇네요. 자유롭게 네. 살고 싶다. 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많이 편찮으셔 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근데 끝까지 그분의 옆을 지킨 것은 조론은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론한 걸 아마 후회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네, 그래서 조론은 신중하게 생각하셔. 내가 뭐 잠깐 이제 뭐 사생활을 좀 즐기고 싶다고 조론을 막 성급하게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네. 결국에는 내가 노후에 끝까지 내 곁에 남아 있을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신중히 생각하신 다음에 조론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조론 합의서에 네. 내가 뭐 6개월 이상 입원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아, 그걸 너무 옆에서 간병을 해준다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너무 좀 이기적인 것 같은데 그건 예. 서로서로 해준다. 서로서 그렇죠. 그건 괜찮죠. 서로서로 간병한다 이런 게 괜찮죠.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려거든 네. 조론 합의서를 쓰는 게 중요하다. 아까 저희 이제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 그 내용 좀 보시면서 한번 조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디도 나왔고요. 이예수 작가님도 나왔고요. 지금까지 상쾌 상담소 이혼 가사법 전문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하동 클라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퀴즈 김경필 머니트레이너가 조언한 이 전세자금 대출이나 또 월세로 나가는 매월 나가는 그 주거 비용이 월 소득의 몇 퍼센트를 넘지 말아야 할지 정답은 1번 15%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쿠왕 세종 아지매님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하실 거죠? 고맙습니다.